한국 거래소 금시장이 열리면서 금 매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금을 팔아볼까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장록송 금을 한국 거래소를 통해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종탁 기자입니다. 회사원 조영선 씨는 금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귀금속점을 찾습니다. 대부분 선물용으로 소량의 금을 사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어서 오기가 쉽고 또 여러 가지 제품이 많으니까 비교하기도 쉽고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잘 찾아옵니다. 하지만 금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투자 목적으로 금을 사거나 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관의 문제고 하나는 품질 인증의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새로 생긴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99.9%의 품질 보증에 주식처럼 장기 보관도 가능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실물 인출은 약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인 1kg이 돼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정수장도는 안 되고요. 꼭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동안 사 모았는데 평균 가격이 4만 원이다. 그런데 오늘 가격이 5만 원이다. 그럼 5만 원에 장 내에서 파시고. 개인이 집안에 있는 장롱 속 금을 모아 한국 거래소 금시장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품질을 보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괴 생산업체 6곳과 수입업체 10곳만이 한국 거래소 금시장에서 금을 팔 수가 있습니다. 금은빵으로 불리는 실물 거래업자들의 반응은 아직은 지켜보자는 것이고 시세 변동도 크지 않습니다. 기존의 거래 관행을 벗어나 한국 거래소 금시장을 이용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반응입니다. KNN 추종탁입니다.